크게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으면 한국말로 하려고 하거든요. 예, 원래 한국말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점심 때 외국 분들이 오실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부랴부랴 영어로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국말로. 예.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어떤 통계 모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통계 모형이 이제 뭘 하려고 하는 통계 모형이냐면 이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아보기 위한 통계 모형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포스닥 할때 했던 연구고 이두 분은 이제 저희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슬라이드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뿌옇게 낀 사진을 넣었는데 예, 진규택 교수님이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셔서 예, 그냥 인터넷에서 뽑은 사진인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제가 톡을 할 건데 일단은 처음에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미세먼지가 뭐고 미세먼지가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거 관련해서 통계학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발생된 어떤 이제 특별한 연구 가설을 우리가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제가 이 연구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연구 내용이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건강이 나빠지겠죠. 근데 그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고 어떤 통계 모형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그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화학 구성 성분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를 어드레스하는 통계 모형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신문 기사로 시작을 할게요. 이게 이제 또 인터넷을 막 뒤져서 부랴부랴 국민일보 2011년 2월 8일 날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안개 낀 날에 미세먼지 오염이 되게 심하다. 황사가 있을 때만큼 심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안개가 생기면은 거기 이제 수증기가 있는데 오염물질이 그 수증기랑 결합을 해서 이제 먼지로 다 바뀐다는 그런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에 미세먼지가 높았던 날 이렇게 상위 10개 날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보니까 안개 낀 날들이었다는 거죠. 미세먼지라는 거에 대해서 영어로는 particulate matter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세먼지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날은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라 이런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저는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호흡기가 조금 센서티브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정의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이런 자동차 공장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먼지들이 막 섞여가지고 지금 이 공간 안에도 있고 바깥 공간 안에도 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작은 먼지 입자들을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이 크기에 따라서 이제 두개 매출액으로 나눠요. 하나는 PM10이고 다른 하나는 PM2.5인데 PM10은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애들이고 PM2.5는 그보다 더 작은 애들. 그래서 건강에는 당연히 더 미세한 극미세먼지가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이제 자동차용 공장, 공사장에서 나오는 화석연료가 타면서 이제 생기는 거 이런 건데 영향이 이제 이렇게 폐 안으로 들어가서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또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아주 작은 물질이. 그래서, 심지어 이거를 감축하면 어떤 지역의 사망률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관련된 이 건강 그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레벨을 줄이면, 미세먼지 레벨을 줄이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거기에 장기간 노출이 되든, 단기간 노출이 되든,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연구는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국 얘기를 이제 조금 할 건데, 미국에는 이제 미국 전역에 각 곳에서 미세먼지의 매일매일 그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미세먼지를 쭉 측정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환경보건 연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데이터를 막 이렇게 살펴가지고 연구 결과를 얘기했죠. 건강에 어떻게 안 좋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이제 이그 PM2.5, 극미세먼지, 정말 입자가 굉장히 작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건강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면서 그것도 같이 이제 모니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스터디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이게 미국 지도인데, 이 빨간 점들이 이제 그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소가 있는 장소들이고, 그곳에서 지금 기간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매일매일매일매일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에다 이렇게 플롯을 해놓은 건데, 보면 약간의 그 계절성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약간 올라갔다가 여름엔 다시 떨어지고, 이제 아무래도 난로 같은 거 태우고만 이러면 이제 그렇겠죠. 근데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또 미국 통계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는지 이런 각 지역마다 이런 통계를 내겠죠, 그죠? 또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미세먼지하고 사망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통계적인 모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냐면, 미국에는 메디케어라는 그런 보험 시스템이 있어요. 이 메디케어라는 거는 우리나라 건강보험하고 살짝 비슷한 건데, 65세가 넘으면 무조건적으로 가입이 돼요. 오토매티컬리 가입이 돼서, 그 가입이 된 사람들의 그 가입 시점부터의 병원 기록이나, 이 사람이 왜 병원을 갔고, 병원에서 얼마를 썼고, 병원에 입원을 했고, 안 했고, 죽었고, 죽은 이유가 뭐고, 이런 것들이 이그 빌링 클레임이라는 정부 안에 다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 메디케어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을 어디 사는지까지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그 65세 이상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다 이렇게 다 데이터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런 그 뭐지?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측정된 저 양하고 이런 건강 데이터하고 잘 연결을 해서 둘 간에 어떤 어소시에이션이 있는지 이런 스터디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연구 결과인데, 이건 2000년에 이제 저 어드바이저하고 코웍을 하신 분이, NEJM이라고 이제 메이저 그, 이 분야의 메이저 저널에 이제 발표한 결과인데, 여기서 Y가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미세먼지가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만큼 증가를 할 때, 사망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야, Y축이. 그러니까 이 점은 그, Death rate change에 대한 estimate이고, 요 선은 그거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다른 도시들마다 이렇게 다 이제 측정을 해서 추정을 해놓은 건데, 보시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아주 significantly 하게 그 사망률이 증가한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미세먼지가 10 microgram per cubic meter 증가를 할 때. 그렇지만 이런 아틀란타, 샌안토니오 이런 데는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컨피던스 리전이 제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같은 양이 증가를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게 사망률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사망률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사망률이 아니라 이제 병원 입원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 사람이 입원했는데 왜 입원을 했느냐? 그 원인들에 따라서 이제 미세먼지가 역시 1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증가를 할때이 병원 입원율, 그 지역의 병원 입원율이 증가를 하느냐 안 증가를 하느냐 그걸 나타낸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비어있는 동그라미는 웨스트 코스트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채워있는 동그라미는 이스트 코스트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전 미국 지역을 하면 이거를 어떻게 에버리지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지만, 이스트 코스트를 따로 분리해서, 이스트 웨스트를 따로 분리해서 보면, 웨스트 쪽은 PM이 증가를 해도 그렇게 병원 입원율이 시그니피컨트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지 않지만, 이스트 코스트 쪽은 PM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병원을 더 많이 찾아가는 거야. 아, 나뭐 천식이 더 재발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렇게 시그니피컨트하게 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컨피던스 인터벌이 제로보다 오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조금 더 최근 스터디인데, 이거는 어떤 걸본 거냐면, 이제 PM 데이터가 쭉 축적이 많이 되어 오다 보니까, 아, 이제 PM 데이터를 쭉 축적을 하면서 미국 환경청에서는 PM 레벨이 높은 지역에 이제 규제 조치를 취하고 환경 정책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절이 쭉 변해오면서 PM 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났는데, 이 감소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보는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이 X축은 감소량이에요. 그 difference, 델타예요. 그래서 감소량이 큰 지역이고 이쪽은 작은 지역인데, 요 Y축은 life expectancy, 평균 수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PM 레벨이 장기간 동안 줄은 지역은 많이 줄은 지역은 라이프 익스펜션이 늘어났지만 이제 작게 줄은 지역은 이렇게 좀 여기보다는 평균 수명이 낮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결과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주는 효과가 이 스페셜리 베링하다는 거죠. 예, 장소마다 달라요. 같은 양의 PM인데 똑같이 2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2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고 거기서 증가를 하면 왜 어느 지역은 사망률이 많이 늘어나는데 어느 지역은 그다지 시그니피컨트하게 늘어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인 거죠. 왜 같은 양의 PM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느냐. 예, 그래서 궁금증이 아직 이렇게 궁금증이 아직 있어요. 왜 그러면 과연 이 PM의 이제 그걸 톡시서트라고 해요. 이 PM이 얼마나 독한지, 이 미세먼지가 사람의 건강에 얼마나 독한지를 나타낸 걸 PM 톡시서트라고 하는데 걔를 특정짓는 그 특징들이 과연 뭐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 환경보호 연구자들의 관심사예요. 그럼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대두되고 있는 가설 중에 하나는 이 PM의 화학 조성에 따라서 혹시 그 PM의 독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가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PM이 여러 가지 많은 컴포넌트들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믹스처라고. 그래서 PM10은 이제 걔네들을 몽땅 모아놓은 건데 이 안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입자가 작은 극미세먼지 애들도 있고 걔네를 뺀 나머지 애를 코어스 PM이라고 그래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 극미세먼지를 또 구성하는 애들은 이제 뭐 태우고 나는 이 카본, 엘리멘탈 카본, 올가닉 카본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런 무기화합물, 뭐 황, 나이트,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뭐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금속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 그 극미세먼지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EC가 30%, OC가 40%, 얼마나 프로포션이 널리 분포가 되어 있느냐. 같은 1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 안에 얘네들의 프로포션이 장소마다 다르죠. 그리고 타임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달라요. 어느 지역은 공장이 많아서 PM양이 똑같이 10이어도 공장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카본의 프로포션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 공장 때문은 아니지만 뭐 이런 금속의 프로포션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proportional difference가 바로 그 PM의 toxicity를 설명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가설을 이제, 그래서 이제 환경청이 환경보호연구자들에게 얘들아, 연구를 해라. 어떤 연구를 하냐면 PM의 health effects의 그 specially varying한 이 heterogeneity가 혹시 그 compositional difference로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줄 테니까 이제 통계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밝혀내봐라 해서 이제 EPA가 예전에는 이것만 측정하는 측정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 컴포넌트들까지 다 같이 측정하는 측정수를 미국 전역에 쫙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여기도 예일대학에 계신 제 콜라보레이터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PM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이제 연구를 막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PM의 대부분의 그 질량을 차지하는 요 일곱 가지 컴포넌트들이 아마도 PM의 독성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들 것이다라는 이런 페이퍼를, 퍼블리시 하셨어요. 2007년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우리에게 데이터는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연구 가설을 어드레스 할 것인가, 대답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그걸 대답해 주기 위해서 제가 어떤 통계 모형을 이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 모형이 하려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세먼지에 노출이 된 거랑 사망률하고의 관계가 스페셜리 베링하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 거고 또 그 모형 안에 그걸 잘 나타내면서 그 중에서 그 스페셜리 베링하게 하는 바로 그 케미컬 컴포지션이 뭔지를 아이덴티파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스타테스티컬 모형을 제가 지금 오늘 톡에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 얘기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잠깐만 먼저 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 동부 지역인데요. 동부 지역에 518개의 PM 모니터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518개의 모니터에서 매일매일 이제 PM 레벨을 측정을 하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롱텀 PM 익스포저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요. 숏텀보다 사람이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오래 살수록 건강이 나빠질 것이다. 해서 롱텀 PM 익스포저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마다 PM 레벨이 이렇게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있는 데이터를 쫙 모아다가 요거는 이제 곧 크로스섹션을 한 시점의 PM 레벨이니까 제가 롱텀 익스포저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한 타임 포인트에서 그 이전 1년 시점의 PM 레벨을 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시 매 달마다 혹은 제가 관심 있는 타임 포인트마다 롱텀 익스포저에 대응할 만한 어떤 수치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노테이션 XIJ는 I번째 로케이션의 J번째 타임의 롱텀 PM2.5 레벨이다 라고 이제 제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PM의 데이터고 그냥 다른 하나는 모텔리티 데이터, 사망률의 데이터를 이제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데이터가 이제 나올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어디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PM 모니터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컬렉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상관없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각 그 우편번호 단위로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집코드 레벨로. 그러면 이 집코드 레벨로 나온 이 사망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 PM 모니터별로 나온 이 PM 레벨하고 연결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잘못 연결시키면 잘못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서 지금 쓰는 가정은 뭐냐면 어떤 모니터에서 6마일 반경 내에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서 측정된 PM 레벨을 어느 정도 공유해주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설을 일단 세우고 그래서 그 요 한 모니터 지점에서 6마일 지역에 되는 집코드를 다 뽑아서 그 집코드에서 이제 발생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number of deaths를 모으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서 죽은 사람 말고 그 시점에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수치를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수치를 구해서 요게 이제 모텔리티 정의예요. 그 시점에 죽은 사람을 그 시점에 죽음의 리스크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준 이게 이제 역학적 모텔리티 정의인데 요 데이터를 요 데이터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6마일의 근거는 이제 일단은 콜래버레이터들하고 상의를 하죠. 예, PM2.5를 진짜 직접 측정하는 그리고 그게 정말 6마일 반경 내 레벨이 호모지니어스 할까 안 할까. 근데 예, 그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뭐죠? 아, 그러니까 예. 예, 맞아요. 예. 범위가 넓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 집코드가 이제 포함한 영역은 이 정도일 거고, 이 집코드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6마일 예. 더 멀리 포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예, 교수님 말씀하세요. 예. 아, 예, 그렇죠. 예. 집코드 평균 거리 그거는 제가 확실히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모니터에서 6마일로 걸르면 한 모니터당 5개는 나와요. 평균적으로 집코드가. 예. 그 정도 덴서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 리스크에 있는 사람을 네. 나는 그 전체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예.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위험에 있는 처에 있는 사람 수를 나누는 거잖아요. 예예. 근데 전체를 나누는 거
저런 그냥 그 비유를 쓰신 게 아니라 저러한 걸 정의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 근데 여기서 죽음의 리스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 풀 자체 65세 이상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죽을 리스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전체 풀 넘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얼마나 대처를 하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집코드로 들락날락하고 이쪽 집코드 살았다 저쪽 집코드 살았다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메디케어 데이 그 보험 시스템이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시점에 그 65세 이상의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데는 데이터를 네, 측정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서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지역에서 6년 평균을 낸 데이터인데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미세먼지 양이 달라요. 이렇게 플로리다, 메인주 이런 데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낮지만 이 중간에 이런 지역, 그다음 동부 지역, 펜실베니아 이런 지역은 굉장히 미세먼지 양이 높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망률을 이제 전체 6년 평균을 낸 건데 지역별로 역시 이것도 달라요. 보면 얘하고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파란 지역은 좀 파랗고 빨간 지역은 좀 파랗고 빨갛고 이래서 이런 걸 스페셜리 굉장히 스무드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PM은 그렇지만 모틸러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이런 지역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그다음에 저런 지역은 좀 사람이 적게 죽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 타임별로 모든 지역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건데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PM 레벨이 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 정책으로 줄여라 하니까 조금씩 줄고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또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망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건데 그거를 보시면 이제 시즈널리티가 있죠. 그래서 겨울에 많은 분들이 더 잘 죽으니까 네, 좀 더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쓰는 모델은 포화성 리그레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망률이 어떤 exponential variable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아주 스탠다드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우선 yij는 그러니까 i번째 로케이션, j번째 타임 포인트 죽은 사람의 숫자고, 걔가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데 그 포화송 분포의 평균의 로그를 취한 값이 이제 그 PM 레벨의 요 리그레션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이제 모형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는지는 그 지역에 그 리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냐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니까 얘를 이렇게 offset으로 넣어주죠. 포화성 리그레션 모델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저희가 여기다가 PM 레벨을 넣을 때 이거를 각 지역의 로케이션 평균으로 센터를 해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거는 인터프리테이션 차원에서도 좋고 이 두 개 파라미터의 코릴레이션을 줄게 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요로그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양쪽에 익스포넨셜을 딱 취해버리면 이 AI 낫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거기다 익스포넨셜을 딱 취해버리면 만약에 그 지역의 PM 레벨이 그 지역 평균일 때의 모텔러티가 얼마냐를 나타내주는 그런 파라미터예요.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 취한 이 AI1은 만약에 그 지역의 PM 레벨이 한 단위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 분자는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모텔러티고 분모는 그냥 XIJ 스타일 때 모텔러티니까 그 두 개의 레이시오를 비교하면 모텔러티 레이시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게 이 PM의 독성을 나타내주는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PM이 증가할 때 모텔러티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이걸 나타내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리그레션 모델에서는 이걸 A1으로 하는데 저희는 지역마다 다르게 추정을 하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마다 다르게 I subscript를 붙이고 걔네들을 랜덤 이펙트로 취해서 이제 마치 전국적으로 어떤 중심 성향이 있지만 각 지역마다 그 전국 중심 성향에서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variability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역시 슬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랜덤 슬롭을 가정하는 이런 모델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스페이셜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I가 나타내는 게 로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거는
이걸 마치 IID로 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쩌면 그 에라들이 서로 스페셜리 코렐레이트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해서 그 에라들에 대해서 이런 스페셜 코렐레이션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거가 있는데 없으면은 이것들을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이피션시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N개의 지역을 다루고 있다고 할 때 N by N 코렐레이션 매트릭스인데 이 SI, SJ가 나타내는 거는 그 지역의 위도하고 경도예요. 그래서 이 코렐레이션 함수를 여러 가지 다양한 초이스들이 있는데 어떤 초이스를 할 거냐면 이제 이 지역의 경도 위도 벡터고 경도 위도 벡터에서 그 차이, 이 놈을 구해서 코렐레이션이 그 차이에 반비례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지역이 멀어지면 이 LI 코렐레이션들이 줄어들고 그 두 지역이 가까우면 LI 코렐레이션들이 증가하고. 근데 여기서 이 파이 낫이라는 파라미터를 집어넣는데 이거는 코렐레이션 디케이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 값이 굉장히 크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코렐레이션이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 값이 굉장히 작으면 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코렐레이션이 계속 스틸 높은 그런 거를 조절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파라미터를 생각하고 이제 추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델에서 지금 관심 있는 모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거 두 개 합쳐서 스페셜리 베어링한 인터셉트, 요거 두 개 합쳐서 스페셜리 베어링한 슬로프, 그리고 코렐레이션 디케이 파라미터하고 마지널 베리어빌리티. 요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가 궁금했던 그 스페셜리 베어링한 인터셉트 슬로프를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해요. 근데 추정을 하는 방법은 이제 베이지안 방법을 쓸 건데 이 베이지안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오래 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 파라미터들을 추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우리는 지금 이게 N개, 이게 N개 굉장히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추론을 하게 되면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 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베이지안 추론을 하면 그런 면에서 조금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베이지안 추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베이지안 추론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고 파라미터가 있고 라이클리우드가 있을 때 이제 이 라이클리우드 안에 들어있는 이 파라미터에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걸고 그거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베이즈 시어럼에 의해서 구해서 그거의 베이스에서 추론하는 게 베이즈 추론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이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추론을 하겠다는 거고 이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케이 파라미터에는 유니폼 파라미터를 걸고 그 다음에 마지널 베리어빌리티 인버스 게마를 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추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조금 보여드리면 우선 이게 이제 그 스페셜리 베링한 슬롭, 인터셉트고요. 이게 스페셜리 베링한 슬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포넨셜에서 취하면 요거는 요 지역에서 이 지역 평균 PM일 때 모텔리티 레이시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스페셜리 베링하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일수록 높은 거예요. 예, 이쪽도 빨간색일수록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PM일 때 역시 이 플로리다 이런 지역은 좀 사망률이 낮고, 이 지역도 좀 낮네요. 예, 요런 지역은 굉장히 높죠?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특별히 PM 레벨도 그 지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최 교수님이 아주 많은 걸 알고 계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는 왜 다를까? 이렇게. 왜 이렇게 지역마다 같은 PM인데 다를까? 이거는 같은 PM량을 증가했을 때 사망률이 얼마나 달라지느냐를 본 건데 왜 같은 양의 PM이 증가했는데 사망률이 이렇게 지역마다 다를까? 네. 이거를 이제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이제 보시면 이 그림은 뭘 나타내는 거냐. 각 지역마다 PM량이 요만큼 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거는 뭐 1999년 수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 구성 성분들의 프로포션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파이 차트로 나타낸 그림인데 보시면 지역마다 그 파이 차트의 생김새와 색깔의 비율이 다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 성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그 지역마다 다른 PM의 독성을 설명해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는 케미컬 컴포넌트 데이터인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환경청이 PM 모니터를 쫙 설치하고 나서 아 진짜 중요한 건 이 케미컬 컴포넌트구나. 그래서 얘를 또 측정할 수 있는 이 측정소를 쫙 설치했어요. 근데 보시면 얘가 더 많아요. 얘보다 얘가 더 스파스해요. 그리고 이 모니터 위치랑 이 모니터 위치랑 정확하게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어쨌든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케미컬 컴포넌트 데이터를 얻어서 그거를 저희가 보는 지금 타임 윈도우의 6년치 평균을 구했어요. 그래서 251개의 로케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케미컬 컴포넌트 7개를 구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모델에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어드레스 하고자 하는 하이퍼세시스를 핸들할 것이냐 하기 전에 잠깐 데이터를 보시면 근데 이거는 아까 본 PM레벨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하이오가 있는 공장지역은 PM레벨이 굉장히 높고 이런 플로리다 뭐 놀이동산 이런 것만 있는 지역은 뭐 낮고 메인주도 이제 낮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각 케미컬 컴포넌트를 보시면 이런 나이트릿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페이셜리 스무드하죠. 그러니까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가는 게 굉장히 스무드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컴포넌트는 스페이셜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요 지역의 나이트릿 레벨하고 이 지역 나이트릿 레벨하고 코릴레이션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런 EC 같은 거는 파란 점들 가운데 빨간 점이 있고 빨간 점들 가운데 파란 점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얘는 스무드하지 않고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유는 maybe 이거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거라 그런 것 같고 저거는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공장이 얼마나 많고 뭘 많이 태우고 뭐 이런 거랑 상관있겠죠. 도시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걔를 저희 모델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 아까 이제 이 인터셉트하고 이 슬롭을 스페셜리 베링하게 만들었는데 고 스페셜리 베링했던 인터셉트 슬롭을 아까는 이 부분이 없이 어떤 중심 성향의 에라 이렇게 두 개로 모델링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베리어빌리티를 혹시 이 컴포넌트들이 설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컴포넌트를 다시 이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랜덤 이펙트들을 리그레션 모델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틸 에라들은 스페셜리 코릴레이트였다고 가정하는 이런 모델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모델 다시 서머리하면 여기 있었던 스페셜리 베링했던 인터셉트하고 슬루프가 이렇게 리플레이스가 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베타케이드를 추정을 했는데 얘네들이 0하고 가까운 값이 나왔다면 사실상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의 스페셜 베리어빌리티가 컴포넌트로 설명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코에피션트들이 0보다 다른 어떤 수치들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 베리에이션을 이 컴포넌트들이 뭔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이 감마 파라미터들이 그걸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하이라키컬 스트럭처를 하나 애드한 셈이에요. 그래서 모델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끝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M을 잰 지역하고 그 컴포넌트 레벨을 잰 지역하고 이렇게 달라요. 달라서 잠깐만요. 예. 예. 젯 IQL 스타하고 젯 IQL 스타가 두 번 들어갔는데 예. 여기는 람다 K를 하고 여기는 베타 K를 했는데 그 같은 변수인데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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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니까 요거는 요 둘의 인터랙션을 나타내주는 거고, 예, 조금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것도 센터에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건 에스티메이션 편의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그젝트를 우리가 매치시킬 수 있는 컴포넌트 레벨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우리가 모텔러티 데이터 구한 것처럼, 모니터에서부터 6마일 떨어진데, 컴포넌트 레벨을 재는 모니터가 있으면, 오케이. 걔 레벨을 여기다 매치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치하고 나서도 스틸 241개 지역은 해결이 되지만 남은 277개의 지역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모형을 적합을 시킬 건데, 이 모형을 데이터 매트릭스를 이렇게 쫙 보시면, 이 데이터는 다 있어요. 모든 지역마다. 모든 지역마다, 모든 타임 포인트마다 PM 레벨은 다 있는데, 이 G가 들어가는 이 텀이 여기가 MT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없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 모델을 적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옵션이 있죠. 옵션은 그러면 컴플리케이스 데이터만 사용을 하자. 여기 다 자르고 여기만 사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정보를 우리가 많이 잃고 샘플 사이즈는 반으로 줄죠. 그러면 파워도 줄어들 거고 디텍할 수 있는 걸 디텍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옵션 2. 그러면 어떤 정말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 미싱된 애들을 예측을 해서 프리딕션을 해서 그 프리딕트된 밸류들을 마치 진짜 밸류인 것처럼 사용을 해서 샘플 사이즈를 확 늘려서 그대로 사용을 한번 해보자. 이런 옵션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프리딕션을 네가 잘할 수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프리딕션 에러가 항상 있으니까. 옵션 3는 그러면 그런 프리딕션 프로세저를 모델 안에 집어넣되 그 프리딕션 에러까지도 이 언서틴티까지도 같이 모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저희가 베이지언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옵션을 한번 다 시도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특별히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그 일곱 개 컴포넌트들 지도에 이렇게 쭉 나타낸 그 지도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면 어떤 컴포넌트들은 스페셜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스페셜 프로세스를 통해서 잘 예측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즉 어떤 지역이 컴포넌트 레벨이 미싱이지만 그 주변 지역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지역은 그 주변 지역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뭔가 좋은 프리딕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가는 모델은 어떤 한 컴포넌트의 이 S는 로케이션이에요. 어떤 한 컴포넌트의 레벨은 이제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페셜리 코릴레이티드 된 에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디펜던트한 메저먼트 에러예요. 그래서 요거 요 WS는 평균은 제로지만 스페셜리 코릴레이티드 된 에러고 이제 그거 외에도 또 어떤 인디펜던트한 에러가 존재한다라는 이런 스페셜 프로세스를 셋업을 할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 레벨에. 그 얘기는 결국 이 GS들이 서로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셋업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이 코릴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똑같이 그 거리에 반비례하는 그런 익스포넨셜 코릴레이션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스페셜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이 중심값하고 이 베리어빌리티하고 요거 그 코릴레이션 디케이 파라미터하고 이 메저먼트 에러 베리어빌리티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레벨 있잖아요. 있으면 있이, 오시면 오시. 오브절브드 된 애들만 가지고 이 스페셜 프로세스를 설정을 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먼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브절브드 된 애들 데이터를 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추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추정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번에는 미싱된 애들하고 오브저브드 된 애들을 합쳐서 어떤 스페셜 프로세스를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즉 여기가 이 두 가지 합친 것들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이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오브저브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한 조수치들로 다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코릴레이션은 그 거리에만 거리하고 저 디케이 파라미터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은 미싱이지만 우리가 그 지역의 로케이션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로케이션 정보하고 디케이 파라미터 합쳐서 이런 걸 셋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너무나 쉽게 이게 이 멀탈베리 노멀이 이 컨디셔널 그러니까 오브자브드가 컨디셔널 됐을 때 미싱된 애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미 아까 다 어브자브드 된 애들로 나온 그런 추정치를 이 안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싱된 애들의 어떤 값이 아니라 미싱된 애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낸 거예요. 스페셜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 미싱된 값에 대한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베이지언 모델에 집어넣어서 이 미스된 애들의 프라이어로 사용을 하겠다는 게 바로 옵션 3의 내용이었어요. 옵션 2의 내용은 얘가 이런 평균을 가진 디스트리뷰션이니까 그러면 이 평균 값으로 대체를 하지 뭐 이런 의미예요. 옵션 2는.
근데 이 평균값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대표하는 값이긴 하지만 스틸 베리어빌리티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함께 포함하자 하는 게 옵션 3의 아이디어였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전체 모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제 포화성 모델을 따르면서 스페셜리 베링한 인터셉트하고 슬로프가 있는데 그 스페셜리 베링한 인터셉트는 요 컴포넌트 레벨들로 리그레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G 미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프라이어를 설정을 해서 이거를 다 베이전 프레임워크로 우리가 관심 있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포스티라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결과인데 이제 아주 결과의 단편만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우선 이 결과는 옵션 1 이제 그 데이터가 진짜 있는 컴플리케이트 데이터만 사용을 한 거고 옵션 2는 제가 생략을 했어요. 옵션 2는 옵션 3보다 좋지 않더라고. 왜냐면 프리딕션 에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옵션 3는 이제 그 프리딕션 에러의 언서티티까지 고려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 보시면 이게 어떤 코에피션트들의 값이냐면 좀 베타 K이고 이쪽에 나온 애들이 좀 감마 K예요. 그리고 요 이제 점들이 에스티메이시고 요 선들은 고전 통계에서 그 컨피던스 인터벌에 해당하는 베이지안 통계에서 크레더블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역시 제로를 포함하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 이펙트가 시그니피컨트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요 OC에 해당한 요 파라미터가 저렇게 확 올라갔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인터셉트의 설명력을 이 OC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컴플리케이트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이 서페이 같은 경우는 시그니피컨트 하게 하지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미싱 밸류를 인풋하고 나서는 보니까 이것도 시그니피컨스가 생기고 이것도 시그니피컨트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시그니피컨트가 생기고 샘플 사이즈가 많아졌으니까 크레더블 인터벌도 줄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쪽을 보시면 이쪽은 데이터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약간 있는 것 없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히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타났고 그냥 EC 하나만 이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사실 어떤 게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maybe 이제 이쪽이 더 트루스지 않겠느냐 샘플 더 많이 하고 언서턴티까지 고려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독성에는 EC만 관여를 하지만 이제 이 인터셉트 같은 경우는 이런 다른 모든 컴포넌트들 관여하는 게 리즈너블하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하게 됐어요. 공동 연구자들하고 얘기를 한 결과. 네, 그래서 오늘 토크의 결론을 이제 네. 네. 예. 그 독성 그 화학 물질에 따라서 독성이 시그니피컨트 안 하다 이런 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그냥 지금 테스트를 시그니피컨트 하다 안 하고 요것만 테스트 한 건지 아니면 시그니피컨트한 정도로 이렇게 순서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건 안 해봤어요. 시그니피컨트 한 가장 그 시리어스하게 영향을 주는 아까 그 요게 코어센트가 어느 게 제일 큰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 코에피션트가 예, 그렇죠. 요게 지금 요게.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제일 작은 게 EC죠. EC는 뭐 드랍아웃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스틸 시그니피컨트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프로포션에 대한 코에피션트들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 PM의 컴포지션을 보면 EC는 프로포션이 이렇게 확확 변해요. 지역이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요, 리그레션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작아도, 그게 전체 인터셉트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는 거죠. 예. 근데 OC 같은 경우는, 스페셜리 프로포션이 이렇게 조금씩 변해요. 굉장히 조금씩. 그렇지만, 이 코에피션트가 크기 때문에, 역시 OC의 프로포션이 변하는 것도, 저 모텔러티를 추정하는데 변화를 확확 주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슬라이드 만들다 못 만들었는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 아까 지도상에서 진짜 빨갛게 나온 그 지역에 그런 프로포션이 정말 모였느냐를 보고 지도상에서 완전히 파랗게 나온 지역에 프로포션이 모였느냐를 보니까 확실히 EC 프로포션이 굉장히 높고 OC 이런 게 높았던 지역이 빨갛게 나타났었고 이제 이런 게 낮은 지역이 파랗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서머라이즈를 했어야 되는데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예.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톡을 마치는 결과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베이전 스페셜리 베린 코에피션 포어송 리그레션 모델을 설정을 해서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 미세먼지 노출이 됐을 때 헬스 리스크가 스페셜리 베링하게 나타났는데 그걸 잘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추정된 그 PM의 그 독성들은 그 화학 조성 성분에 따라서 모디파이 된다라는 거를 어드레스 할 수 있는 그런 스태티스티컬 모형을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이 연구에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미싱 데이터 챌린지인데요. 그러니까 왜 모니터를 설치를 할 때 같게 설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자금 사정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 매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스페셜 미스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통계학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스페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해석을 인풋된 데이터를 가지고 샘플 사이즈를 더 많이 늘린 데이터로 해석을 결과적으로는 했지만 사실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잘못 프리딕트되고 잘못 인풋된 애들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헬스 이펙트를 잘못 추정하게 되는 그 에스비전을 바이어스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는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컴플릿 데이터를 이렇게 스플릿 해가지고 얘를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을 인풋을 하면 잘 인풋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이런 스터디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했더니 잘 워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풋된 데이터 결과를 좀 더 릴라이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언티피컬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ECOC 설페 이런 것들이 그 독성을 좌우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요 컴포넌트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걔네들의 소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차 매연이나 이런 뭐 나무가 타고 산불이 나고 이런 뭐가 타서 나오는 애들 그래서 그런 프로포션이 높은 지역의 사람들이 좀 더 건강에 이렇게 함불하게 PM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비록 PM의 양은 같을지라도. 왜냐면 이런 것들의 프로포션이 높은 지역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할 때 항상 또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그 지역마다 PM이 달라지면 모텔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봤잖아요. 근데 이 안에 사실 저희가 모르는 어떤 컴파운더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지역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PM 레벨이 달라요. 그리고 지역마다 컴포지션이 달라요. 어떤 지역은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ECOC 레벨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 지역 이상하게 사망률도 높아요. 그러면 마치 ECOC 레벨이 높아서 사망률이 높아진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쩌면 그냥 공장이 많아서 ECOC가 높은데 그 지역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뭔가 사망률을 더 높게 야기할 수 있는 다른 팩터가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상 사망률과 관련된 거는 그 팩터인데 우리가 ECOC가 사망률과 관련됐다 이런 결과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컴파운딩인데 이제 이렇게 스페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곱 가지 중에 이거다 이런 뜻이.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나머지는 알 거 없는데. 아,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저의 톡은 이제 여기서, 네,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 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네, 미세먼지를 주의해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